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좀 본질적인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동물을 그렇게까지 억압한 이유는 사실 먹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공린주의적 결론에 항상 도달하는 것도 먹기 때문인 거죠. 동물을 이 동물을 먹는 문제가 사실 이제 동물 해방과 직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 현실에서도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죠. 한편에서는 지금 반려동물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동물의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한편으로 또 유튜브 보면 먹방 천국이죠. 근데 그 먹방의 대부분은 뭐 나물 먹방 이런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뭐 쌈 먹방 이런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고기를 싸 먹죠. 네, 육식 먹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양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양축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먹는 문제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그 공장식 축산 문제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자유롭기는 힘들어요. 다 공범이고. 그래서 이게 채식주의자나 이 책에서 말하는 잡식주의자나 이 문제에서 지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권의 양극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원래 심진경 선생님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괘씸해서라도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괘씸해? 손가락질에서 손가락질 손대질로 발언권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게 인간 사이에 그 위계를 짓는 거잖아. 방금까지 인간과 동물은 위계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이로 갑자기 인간 사이에 네가 짐을 끌어라. 이제 어떻게 할래요? 위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래요? 먼저 얘기하시죠. 내가 볼 때 평등하지 않아. 아, 이제 일단은 뭐 저 스스로가 이 문제가 좀 핵심적이지 않을까. 결국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박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의 최전선으로 이 책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읽고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채워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게 내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일단 난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깝깝해. 어제도 육식맨 채널을 이렇게 맞아. 봤기 때문에 이게 그 물론 이 책에서 그 이야기도 나와요. 시각 중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특히 이제 뭐 쾌호 감수성도 관련되어 있지만 어떤 인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성하는 방식이 시각과 관련된 행위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육식 채널이 잘 나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맛이라는 건 어차피 전달 불가능한 거고 시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구워지는 그 장면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상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각적 쾌감,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행위에 대한 이 쾌감의 영역, 쾌락의 영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아마 배상민 작가의 질문이 그런 지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문제로 여기서는 다 중심화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결국에 우리의 동물성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성 관련돼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결국 쾌락의 구성 방식인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뭐 근대적인 인간의 탄생 같은 것들을 뭐 어쨌거나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 다발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과학, 자연과학도 그렇고 정신분석도 그렇고, 정신분석에서 결국에 집중하고 있는 근대적 인간의 핵심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분출되는 방식이죠. 근데 이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놈의 인간들이 자꾸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먹고사니즘을 벗어난 자기 쾌락이라고 하는 것과 욕망의 문제를 결부하다 보니까 잉역 쾌락을 어쨌거나 잉역 쾌락을 사회 안에서 구성하고 즐기고 소비하는 것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자본주의로 체제화된 거고. 근데 이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이거를 사유하는 게 과연 급진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종류의 이제 질문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저는 이 제가 60매 채널을 로 들어가게 되는 이 연쇄 고리와 이 책을 동시에 읽으면서 내 삶을 채워하는 것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유효한 연결고리, 충분한 어떤 징검다리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 자신의 약간 개인적 판단 같은 거. 그 저는 이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식물 이게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인데 쾌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이 책에서 그렇게 주목하진 않아요. 근데 고 쪽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과학이 자꾸 발전을 해서 만약에 식물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넘은 만큼 식물을 또 억압하는 건 없잖아요. 농업을 하다 보면 어떤 종이 멸절되는 것도 사실은 인간한테 유리한 작물만 취사 선택되고 그 작물만 지금 지구의 대부분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식물이 느끼는 고통과 동물이 느끼는 고통은 또 다른 차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성이 예를 소의 이성과 인간의 이성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게 고통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이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식물의 고통은 신경호를 타고 오지 않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없이 이 급진적인 논의를 한없이 뻗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게 없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먹는 다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먹는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인공 단백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어마어마한 이제 새로운 식량에 대한 개발 방식, 특히 빌 게이츠가 그 대체육 개발에 한 해에만 뭐 몇 조의 돈을 투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미래 사회 문제로 또 비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식물을 갈아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물한테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다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식물이라는 것은 쾌고 감수성이라는 피터 싱어 류의 담론 속에서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식물의 고통 같은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다뤄지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뭐 식물 역시도 일종의 반응을 통해서 움츠러들거나 피하거나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라고 많이 보고되고 있긴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럼 먹을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흔히 비판을 하죠. 우리 아무것도 뭐 굶어 죽어야 되겠네? 우리 아무것도 못 먹겠네? 너네들 뭐 우리 뭐 먹 굶어 죽는 게 그러면 올냐? 그러면 뭐 그런 거지. 다 연기만 해. 두 분이 연기를 너무 계속해가지고 저거 전염됐네요. 컨테이저스 안에.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어떻게든 조금 한 발짝 더 윤리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의 어떤 단초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먹방 이런 유튜브 열심히 보고 고기도 즐겨 먹는 사람인데 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뭐 동물권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저 역시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채식을 한다거나 뭐 비건이라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식 축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을 만큼은 좀 줄여야 되지. 한 달에 뭐 10번 먹었다면 한 8번 정도를 줄인다든가 하는 정도의 실천은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천인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무 아니면 전부라고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사실은 일종의 파시즘입니다. 직접 파시즘이에요. 저도 이런 식으로 섣부르게 어떤 결론이나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온건한 잡식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비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키운 소, 돼지를 먹자. 근데 제가 예전에 뭐 푸드 INC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푸드 INC가 그렇게 이제 그 공장식 대량 그 축산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닭을 뭐 어떻게 뭐 하고 공장식으로 달걀을 어떻게 하고 뭐 젖소가 뭐 여기서도 나오지만 뭐 10배 이상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디자인해서 닭도 닭가슴살이 더 이제 잘 크게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소도 젖소도 그런 젖이 한 10배, 20배 더 많이 나오도록 디자인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젖을 짜내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육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온건한 잡식주의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대자연에서 뛰어노는 소들 키워서 방목해서 하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는 어떠한 음식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인간에게 좋은 거지 그들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오연수라는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건 얘기하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얘기하고 거기 그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유기농에다가 무슨 어? 무항생제의 어떤 건강한 소, 뭐 그런 소에서 짜낸 우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그런 것들이 다농이라는 그런 큰 그런 회사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유기농이라는 코너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조금 더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돈을 지불하고 먹는 거고, 여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소외되는 거고. 이제 오연수라는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 소세지 그거는 너무 뭐 이런 거 뭐 더러운 또 연기하신다, 고기고 또 연기하셔. 이제 막 이런 거부를 하고 그 몸 안 먹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그런 것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먹겠다 먹지 않겠다라는 식의 판단을 되게 윤리적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자기 이해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겠다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저는 여기 수나우라 테일러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실천적 지침을 던지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윤리적인 긴장이나 불편함을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동안은 그거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런 윤리적인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못 견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럼 우리 식물도 못 먹겠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생각하기 싫으니까 자기는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이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윤리적인 소비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싫은 거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이 사람 그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장애인일수록 가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패스트푸드밖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나름의 또 긍정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유기농이 옳다 혹은 뭐 윤리적으로 키워진 뭐 소돼지를 먹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패스트푸드도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은 윤리적인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소비되는 것이다. 그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되게 숙제죠.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측면으로 가도,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고통으로 논의를 전개를 하는데 고통 측면으로 가도 이 논의는 살짝 막힐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윤리적 측면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행동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불편함을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안 먹겠지로 이어지는 그게 이제 일종의 행동 지침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이쪽은 이제 잡식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잡식주의자들에 대한 그 굉장히 센 비판적 시각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먹는 행위에 대한 불편감을 주는 건 사실이고 그걸 또 의도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결론이라든가 아니면 이 책이 나가고 있는 이 논지가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그런 어떻게 저는 좀 강하게 이분법 같은 걸 좀 느꼈거든요. 강한 이분법 같은 걸 좀 느껴서. 어떤 이분법이요? 그러니까 잡식주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건이라든가 이런 쪽을 일단 보면 그런 쪽으로 옹호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 비건을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건이 자기네들 캠페인을 막 그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장애를 뭐 가져와서 그거를 비유로 쓴다든지 장애인에 대한 비건들의 어떤 그런 컨퍼런스에서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절대적으로 이게 비건이 옳고 그다음에 뭐 잡식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도 막 문어와 친구가 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맨날 이제 다이버 하다가 거기서 문어와 친해져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문어는 우리가 많이 먹는 문어 숙회 그런 문어가 아니라 그냥 친구,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과도 그런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몇몇 종만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종들과 훨씬 더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법론 쪽으로는 양극화되어 있는 두 세계, 육식 먹방을 보고 있는 이 세계와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권에 대해 사유하고 있는 이 세계 사이에 끊임없이 약간의 교점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는 일단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그러면 구체적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거를 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 같은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차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무시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차별해도 문제가 되고, 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너무 또 그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랭 바디우가 쓰는 단어 중에 무관심한 횡단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각각의 다른 이성들, 그리고 다른 동물적 조건들에 대한 약간 무관심한 횡단이라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가 과잉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게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함정에 걸리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뭐 잡식화 문제도 그렇고, 혹은 어떠한 종류의 더 급진적인 채식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당연히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방식으로서의 방향에 대한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가 이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래야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과잉 의미 부여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자기 딜레마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령, 구체적 행동 강령 지침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정답일 수도 있고, 이 책의 논제하고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패스트푸드, 햄버거 이런 것들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파는 그런 음식들이 사실은 공장식 축산의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정 부분 긍정을 하는 것이죠. 장애라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장애, 비장애인이고 먹고 살만하고 중산층이고 배울 만큼 배운 교양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그런 그 패스트푸드를 소비하고 공장의 축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활동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종의 그래서 상황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저는 여러 측면에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보적이다. 기본적으로 유보적인데, 물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있죠. 기본적으로 비건이고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있고 장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장애인이면서도 육식을 하고 있는 저가 읽기에는 뭔가 좀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지 않았나. 내가 앞으로 뭔가 육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죄책감이 깊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뀔 수는 있을 텐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 바뀌진 않아요. 뭐 나도 고기 좋아하고 먹방 좋아하고 이런 것도 열심히 먹는 찌양의 복귀를 환영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채널들과 또 동시에 또 이런 책들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많이 읽거든요. 그런 내 자신 속에서의 그 양극화된 간극들을 저는 스스로는 약간 좀 고통스럽게 즐기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뭐 자원들을 찾아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재미 요소인 것 같긴 해요. 다만 좀 경계해야 되는 측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결국에 해석자에 대한 경계의 문제인데, 해석자가 이걸 이 책을 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거든요. 이게 약간 결론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상황 의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상적이거나 나이브한 방식으로만 네. 독해될 수 있는 그렇죠. 위험성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럴 때 약간 슬라브의 지적이 하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당위로서의 생태주의 같은 거에 대해 이제 지적이 많이 비판할 때, 자연이라는 건 생태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죠? 레비나스 옛날 그 아닌데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도 이야기를 하지만, 야만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혹은 타자에 대하여 우리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보면 그거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타자가 왜 항상 약자라고만 생각하느냐, 타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가면 늘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왜 전제하느냐, 다만 그 타자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끔찍한 어떤 소통 불가능성의 상황에만 놓여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도 되게 다자연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각자의 자연이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또 되게 이념적인 방식으로만 활용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도 자연을 숭고화하고 자연을 되게 편의적인 방식으로만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이런 방향성을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조금 뭐 홍보하는 방식이 너무 좀 규범적이고 맞아. 너무 훌륭한 책이고 막 이 책이 마치 너무 도덕적으로 네, 옳은 책 네, 옳은 책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좀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긴 해요. 사실은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제가 읽기에는 제가 읽기에는 이 책은 내부에서 갈등한 요소도 굉장히 많은 책이고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름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어떤 명료하고 분석적이고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규범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처럼 어떤 바이블처럼 제시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저는 책.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이 사람 비판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맥락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는 그런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것이지 패스트푸드 자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로 밀고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건 고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압의 연재를 제시한 것도 결국은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억압이라는 건 고통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고통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나눠야 된다라고 가는 거 그러니까 서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억압의 연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논리로 저는 간다고 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이 옳다 그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 고통 쪽으로만 포커싱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이 어떤 종이 다른 종을 먹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 쪽으로만 논의를 뻗어가서 억압의 연대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과연 그 논의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이 지구상의 최고 포식자는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종의 생존이라는 거는 다른 종의 섭취를 통해서만 죽음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겐 항상 뭔가 가공된 형태로만 어떤 음식이 도달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어떤 과정은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유를 할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고통을 중심으로 하는 사유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쾌고 감수성 페이션스라는 그런 그 센션스라는 그런 쾌고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지금까지 동물 해방 담론에 대한 안티테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존재 예컨대 고통을 못 느끼는 장애가 있어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고통을 못 느끼거나 덜 느끼는 존재에게도 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유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책의 주장이고 그 사실은 그 그래서 아까 고통 중심이라는 네. 거는 저는 예, 동의가 안 되네요. 식물인간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결이 닿는 거죠. 왜냐하면은 식물인간은 그러면은 쾌호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고통 중심의 사유에 맞지 않는 케이스인가 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 사람이 감내해야 되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도 포함시키고 결국에는 동물의 조건 안에서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앞서 제가 이제 사례로 들었던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요. 무젤만. 무젤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무슬림처럼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어떠한 그 생명 활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바는 이성 활동, 정신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되어 버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거에 대한 자극을 외부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우슈비츠에 있는 병사들이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무젤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프레모 레비가 질문한 것이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급진적인 질문으로 가면 동물 상태의 어떤 인간,
혹은 애초에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박탈해도 여전히 존재라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 그보다 더 명확한 어떻게 보면은 모험의 체현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책 안에 되게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우리가 자꾸 이런 어떤 구분선을 만들고 구성하는 이제 인간 중심적인 틀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균열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뭘 먹어야 되냐, 뭘 무엇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라는 그런 거에 손쉽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내가 돈이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짜리 뭘밖에 먹을 수 없으면 그것밖에 먹을 수 없겠죠. 뭐. 근데 그거 그 상황에서도 윤리적으로 뭐 무엇을 먹어야 되고 유기농 얘기하고 뭐 윤리적으로 키워진 소를 먹어야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 사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먹느냐 먹을 수 없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어떠한 그 목록들을 이제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사고,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 어떤 이런 질문들. 뭐 우리는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이제 그런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게 아닌가. 궁극적으로 저는 이 책이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평등의 근거, 존재의 평등의 근거는 고통이에요. 고통을 느끼느냐 마느냐에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평등하다. 그래서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반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피터 싱어는 불평등을 주장을 해요. 인지능력. 인지능력, 이성, 인격. 피터 싱어가 이 펄슨이라고 얘기하는 이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를 제시하고 미래를 그려보고 상상하고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 혹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한 인간과 그런 걸 느끼는 인간은 다르다라고 위계를 둔단 말이죠. 그래서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그런 불평등과 평등의 근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이 논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책이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더 급진적인 평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근거가 사실 부정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피터 싱어 너머에 우리가 불평등을 사유하고 평등을 사유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제 독해를 해도 이 책을 읽는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란이 분명히 있고 이 책에서 이제 수나우라 테일러가 얘기하는 게 다 옳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되게 무리한 주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피터 싱어의 논쟁 같은 것도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어떻게 자기의 어렸을 때 지적 영웅이었던 피터 싱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피터 싱어에 대해서 이제 막 반박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좀 어설픈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어쨌든 저는 인간이란 존재 너머에 있는 모든 존재를 어떻게 평등하게 사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논의가 점점 이 책의 추천 비추천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건부 추천. 네, 지금 이거 얘기해봐요. 어차피 제가 편집할 거니까 자리로 옮겨서 자리로 옮겨서 얘기를 자리를 할때 꼭 옮겨야 돼? 네.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 컨셉이잖아, 컨셉. 컨셉이에요. 각 잡고 하는 거. 아유.